최근에는 튜닝을 원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스포츠카 위주였던 튜닝도 점차 대부분의 차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튜닝샵을 찾은 고객 또한 자신의 승합차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이미 샵에 준비된 거대한 튜닝 용품. 과연 어떤 튜닝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 하는 작업은요. 일단 요즘은 캠핑이나 차박이나 낚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요. 근데 짐이 많은 만큼 안에서 이제 차박이나 이런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 짐들을 이제 위로 올리고 이제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활용도 있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순정 일단 기본 렉에다가요. 이렇게 브라켓을 겁니다. 브라켓 걸어서 상판 작업을 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루프 박스를 올릴 예정입니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트렁크 외에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위에 루프 박스를 설치하는 튜닝이 인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게. 박스의 무게뿐 아니라 박스 안에 물건을 실으면 차에 무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박스와 차가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관건으로 지붕 위에 강도 높은 프레임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로바 설치가 끝나면 드디어 루프 박스를 차 지붕 위에 올립니다. 나사를 이용해 차에 단단히 고정시키면 작업 끝!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외관상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용성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고 쓸 때마다 이제 꺼내서 편하게 쓰려고. 하이리무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차가 더 이뻐 보여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차의 외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가리켜 격식을 갖춰 옷을 입는다는 말에 빗대어 드레스업 튜닝이라고 합니다. 드레스업 튜닝은 차의 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주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의 튜닝인데요. 간단하게 전조등의 색깔이나 밝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차의 모델명이나 엠블럼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의 디자인을 바꾸는 튜닝 방식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운전자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손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